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1번 문장에서 주어 보자. 1번 문장에서 주어. 뭐시요? 워먼이죠. 왜? 동사는 어디 있어? came이죠. 왜 이렇게 됐어? 그쵸. 전명, 장소 방향에 부사구가 문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사실 over 2000 years ago는 얘 이거 그냥 부사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냥 날짜를 나타내는, 연도를 나타내는 실제로 이렇게 중괄호를 묶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중괄호를 되냐? 그래서 2000 years ago니까 2000년이 넘는 그러한 시간 이전에 out of 어디에서? 하늘에서.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하늘이냐면 sacred 하면은 서인은 너 빨리 나가. 그쵸? sacred 9번 방으로 가라. 9번 방 11시부터다. sacred 무슨 뜻이야? 신성한 그 검정색 언덕에서. 근데 어디에 있는 언덕이냐면 얘 수라고 읽어요. 수. 수족이다. 수족의 신성한 검은 언덕에 있는 하늘에서 누가 왔어? 젊은 여성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되냐? 그 다음 이게 분사구문이죠. 실려온 거죠. 무엇에 의해서? 구름에 의해서 실려와서 그녀는 brought 뒤에 목적어는 뭔지 암? 얘 전명으로 묶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목적어다.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녀는 그쵸 수 민족들에게 수 부족들에게 sacred 신성한 번들 꾸러미를 가져다 주었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꾸러미냐면은 파이프를 컨테이닝 포함하고 있는 그러한 꾸러미죠. 돼요? 이거 지금 소설체라서 구조 파악이 어렵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분사구문 약한 친구들 있잖아. 그런 친구들은 이런 데다 전부 다 2번 형광펜 쳐라. 세모 가로로 묶는 게 분사구문 아니면 부사절이죠. 그 젊은 여성이 머물렀답니다. 그녀의 부족들과 4일 동안 머물렀는데 그녀는 그들에게 A에게 B를 알려주다죠. 그들에게 7개의 의식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답니다. 근데 이게 무엇에 대한 의식이냐면 개인적인 purification 하면 무엇이요? 정화, 결혼, 그리고 child rearing, 그쵸? 아이 양육, 그리고 다른 중요한 순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이렇게 묶으시면 돼요. 근데 어떠한 중요한 순간들이야? 그들의 인생에, 그 부족들의 인생에 있어서의 다른 중요한 순간들에 대한 7개의 의식을 알려줬는데 4일 후에 그 젊은 여성이 동사는 어디 있어? 워먼에 returned죠? 여기서부터 역시나 세모가로죠. 분사구문 주어랑 동사 사이에 분사구문이 끼어든 거다. 역시나 여기다 2번 형광펜. 이제는 그녀가 뭘로 알려져 있어? 그 젊은 여성이 그녀의 사람들에게. 그쵸. 화이트 버팔로 캐프 하면은 어린 송아지를 캐프라고 하거든. 캐프 워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하늘로 돌아갔답니다. 그니까 며칠이나 같이 있었던 거야? 4일을 같이 있었던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되냐? 역시나 이 분사구문이죠. 리빙부터 주절의 주어는 그러니까 어디 있어? 그쵸. 쉬죠. 쉬. 떠나면서 그녀의 파이프 떠나는 게 아니네. 그녀의 파이프를 놓고 가는 거죠. 근데 네임드부터도 역시나 세모가로야. 이 네임드 세모가로로 묶은 거는 뭐 꾸며주냐? 파이프를 수식해주는 거다. 근데 이 파이프가 이름이 붙여졌거든. 그녀의 사람들에 의해서 뭐라고 붙여졌어? 화이트 버팔로 캐프라고 합니다. 캐프, 카프 아니고 캐프 파이프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그녀는 요청한 거죠. ask a to 부정사. 그들에게 take care of 하면 돌보는 거잖아. 돌보라고 그쵸? 요청을 한 거죠. 그것을 언제까지? 그녀가 돌아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그녀의 return 돌아옴 전까지. until은 여기서 전치사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시지칭하는 게 뭐야? 뭐를 돌보라고 한 거야? 그쵸? 파이프죠. 파이프. 그 이 지금 이 파이프 얘기하는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되냐? 그 다음 7번 문장에서 주어는 her people이 주어예요. 그녀의 부족들이 어떻게 아냐고. when부터도 지금 네모 가로야? 노후의 목적어죠. 언제 그녀가, 언제라고 해석해야 돼. 의문사야? 때가 아니라. 언제 그녀가 돌아오는지를 아냐고 그들이 물었죠. 여기서 데이는 누구야? 그쵸. 그 부족들. her people 얘기하는 거죠. 7번 문장에. 그 숲, 민족 얘기하는 거야. 그녀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watch for 하면은 기다리다 라는 뜻이에요. 기다리다. wait for이랑 동의어예요. wait for.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하얀색 버팔로의 탄생을 기다리라고 얘기를 했대. 그것이 바로
이 시기 동안일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어떠한 시기 동안이라는 거야? 얘 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알겠냐? 타임이랑 쉬 사이에? 대시 생략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이때 강조 구문이거든? 그럼 혹시 이 대시를 뭘로 바꿔도 되는지 아는 사람? 선행사가 지금 during this time이잖아. 그러니까 뭘로 바꿔도 돼? when으로 바꿔도 되는 거다. 지금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것은 바로 이 시기 동안이었답니다. 근데 뭐가 이 시기 동안이냐면 그녀가 그쵸? 돌아오는 것은. 근데 왜 돌아오는 거야 그녀가? 세상을 정화하기 위해서.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 시기까지 그녀의 부족들은 역시나 분사구문? 기다리면서 그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지키고 있었던 거죠. 그 화이트 버팔로 캐프 파이프를. 분사구문 나올 때마다 조심해라. 응? 이게 문법밖에 나올 일이 없어요. 사실상 위스콘신에서 1994년에 그 하얀 화이트 버팔로가 실제로 탄생을 했네요. 도우즈 후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고? 모모하는 사람들. 근데 어떠한 사람들이야? 이런 고대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바로 역시나 여기서도 이때 강조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여기에 대시나 혹은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쵸? 위치가 생략되는 거야. 이 경우에는 이게 지금 목적과 관계대명사죠? 뒤에 목적 없잖아. 그쵸? 그것은 바로 그쵸? 뭐야? 기적이었던 거죠. 근데 어떠한 기적이야? 그들이 기다려왔던. 되냐? 수민족과 관련된 신화죠. 신화. 미스? 돼요? 분사구문만 조심하면 돼. 분사구문만. 그 다음. 그래서 지금 선택지의 답은 뭐야? 너네한테는 없어. 니네 프린트. 그쵸. 오늘날 수족은 그녀가 남긴 그 파이프를 보존하고 있죠. 보존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풀린 걸로. 뭔 말인지에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이것도 소설체라서 구조가 까다로운데 여기에서는 과거 완료 시제를 주의하시면 돼요. 과거 완료 시제를 주의하면 되고 보면 1번 문장에서 주절을 주어놓은게 매읍일이다. 되냐? 동사는 told죠. 이거 단어에 나오냐? on a visit to 어디 어디에 방문하여죠. 어디 어디에 방문하여 혹은 방문 중에 어느 날 원 어느 날 저녁에 나사니엘 허슨과 그의 아내에게 방문을 하면서 헐먼 멜빌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냐면 모비딕이라는 하얀색 고래가 나오는 소설이 있거든. 모비딕의 저자인데 텔 A, B죠? 그들에게 한 이야기. 근데 무엇에 대한 이야기야?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거든. 근데 이게 어떠한 싸움인지 지금 히 이하가 지금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죠. 그가 목격했던 한 싸움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얘기한 거죠. 근데 어디에서 목격했어? 섬에서. 근데 이게 어디에 있는 섬이야? 남양에 있는 섬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인위치 이하로는 문장 어때야 돼? 그쵸. 완전한 문장 나와야죠. 완전한 문장. 보면은 원이 다시 주어져. 폴리네이시안 전사들 중에 하나가 헤드 릭 해벅하면 무슨 뜻이야? 네. 그쵸. 큰 해를 입히다. 큰 해를 입혔던 그러한 이 위치의 선행사가 뭔지 알겠어? 뭐를 부연 설명하는 건가? 그쵸. 이 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얘도 뭐 스토리든지 파이트든지. 그러니까 해석은 어떻게 하면 돼? 그리고 거기에서 그 싸움에서 혹은 그 이야기에서 뭔 말인지 되냐? 거기에서 폴리네이시안 전사 중에 하나가 그쵸 큰 해를 입혔죠. Among his foes, 그의 적들 사이에. 근데 무엇을 가지고? 육중한 클럽, 곤봉을 가지고. 뭔 말인지 되냐? 인위치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 정도가 될 수 있을까? 대신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지금 얘는 계속적 용법이다. 소위 말하는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되는. 그러니까 대신 절대 못 쓰여. where 정도로 바꾸시면 돼요. where 관념상의 장소라고 생각해서 이야기 같은 경우도 뭔 말인지 되죠? where 정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소설체라 앞에 또 분사구문이 나왔죠. striding 무슨 뜻이야?
성큼성큼 걷다. 방을 성큼성큼 걸으면서 멜빌이 증명한 거죠. 보여준 거죠. 브레이버리 하면은 그 용맹의 핏, 위협을 보여줬고 앤드의 사이로는 뭐가 명렬되는지 알겠어? 명사 두 개죠. 오른쪽에 있는 드라마랑 왼쪽에 있는 핏이죠. 용맹에 대한 그런 위협과 그 전쟁에 대한 절박한 드라마를 보여주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야? 허선이야? 멜빌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 이 한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야? 멜빌인 거다. 지금 멜빌이 어디 갔어? 이 부부의 집에 가 있는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이 부부의 집에 가 있는 거야. 그가 떠난 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완료시제, 과거 완료시제 나올 때마다 조심해. 과거 완료시제 또 어디에 나왔어? 1번 문장에. Had witnessed 이 부분 조심하고. 그가 떠난 후에 미시즈 허선이, 그 허선 부인이 생각했어.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녀가 기억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가 그쵸? 모한 채로, 얘도 분사구문 처리하자. 니네가 이해하기 쉽게 빈손으로 떠났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니까 떠난 게 더 먼저죠. 그래서 had left 쓴 거다 지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 번만 설명할게요. 이거 보면은 지금 기준 시점이 뭐야? 이 글의 기준 시점이 과거잖아. 미친, 누가 나한테 지금 전화를 해? 어머니네요. 어머니 저 지금 수업 중이라. 네. 아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끊으려고 한 건데. 아 젠장. 기준 시점이 지금 과거죠. 뭔 말인지 해야 돼? 어디를 보고 과거인지 알 수 있어? 지금 thought가 기준 시점이라고 분명 얘기했다. 주절에 동사를 갖고 오면 돼. 기준 시점이야.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기준 시점이 지금 과거잖아, thought로. 근데 이거 이 여자가 생각한 것보다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 뭐야? 그가 떠난 거죠. 그래서 지금 had left라는 과거 완료 시제를 쓴 거다. 뭔 말인지 해야 돼요? 기준 시점이 뭐냐고 물어보면 주절의 시제로 대답하면 돼. 앤드릴 사이로 그럼 병렬되는 게 뭐야? 원들드랑. 그쵸, 또 호칭인 거야? 허선은 생각하고 그리고 궁금해했죠. 그 클럽, 주어다. 그 클럽이 어디에 있는지. 근데 어떠한 클럽인지 역시나 쫄 거 없죠. 전체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니까 그냥 앞에 있는 거 수식해주면 돼. 근데 어떠한 곤봉이냐면 미스터 멜빌이 레이 어바웃 하면 앞뒤로 흔들다 뭐 이런 식. 그의 그렇게나 앞뒤로 흔들던 그 곤봉이 어디 있냐. 뭔 말인지 되죠? 이 위딘 위치의 2번 형광펜 치고 별표 되냐? 조심해라 위딘 위치. 그러니까 선행사를 그대로 위치가 말하는 게 클럽이잖아. 그러니까 의역하면 그가 갖고 흔들었을 테니까 여기에 전체사 위드가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스터 호스는 뭐라고 주장했어? 그가 여기 이게 답일 가능성이 높아. 이게 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이게 해석 어떻게 해? Must have PP. 얘 해석 어떻게 해? 뭐뭐 였음에 틀림이 없다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추측이야?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다.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야. 그러니까 그가 그것을 그와 함께 갖고 갔음에 틀림이 없다. 그리고 실제로 엔드디로 다시 문장이거든? 방을 찾는 게 어떠한 것도 드러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곤봉을 그가 갖고 갔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must have taken을 틀리게 쓰면 어떻게 쓰겠어? must take로 쓰면 틀린 거야. 이름은 현재 사실에 대한 강한 추측이기 때문에 must take가 아니라 must have taken이라고 써야 돼. 과거에 대한 강한 추측이니까. 다음에 얘도 세모가로 묶으면 된다. 근데 어떠한 다음이냐면 그쵸? 그들이 글을 봤을 때 글을 본 다음에 글을 봤을 때 그들은 그에게 뭘 SKAB죠? 그에게 뭐를 물어봤어? 그 클럽에 어떤 일이 생긴 거냐고 물어본 거죠. 여기서도 지금 헤드 해픈드? 기준 시점이 역시나 과거잖아. 물어보기 이전에 곤봉에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테니까 지금 헤드 해픈드를 쓴 거다. 뭔 말인지 해야 돼? 이때 가져와 진주어져 뭐라고 밝혀졌어? 어떠한 곤봉도 없었다는 게 밝혀졌답니다.
그것은 단순히 뭐였어? 피그먼트? 피그먼트 뭔 뜻이요? 허상이었던 거죠. 그들의 상상력에 허상이었답니다. 역시나 과거 완료시제 쓰인 거? 역시나 분사구문이죠? 근데 어떠한 상상력인 거야? 떠올려진 상상력이죠. 무엇에 의해서? 멜빌의 이야기의 비비드네스? 그 생생함에 의해서. 그러니까 멜빌이 그 한 전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 폴리네이시안 전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멜빌이 어떻게 한 거야? 막 그 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그 싸움이 대단했는지를 보여줬다고. 근데 실제로 곤봉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부부는 왜 이렇게 생각한 거야? 멜빌이 너무 생생하게 표현을 하니까 진짜 곤봉이 있었다고 착각한 거라고. 실제로 곤봉은 없었던 거야. 먼메인제 되죠? 얘도 문법적으로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세모가로 나올 때마다 이거 분사구문 이 부분만 조심해. 먼메인제 되니? 그래서 답이 뭐시요? 젠장. 5번이죠? 멜빌의 스토리텔링이죠. 근데 어떠한 스토리텔링이야? 어떠한 것을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이죠. 아무것도 아닌 것에서. 아무것도 없었는데 곤봉을 만들어냈으니까. 즉 의역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 3번. 이 질문 괜찮아요. 보면은 숫자 왼쪽에 about은 대략이다. 대략 몇 년 전이야? 20년 전에 레이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동사 어디 있어? 헤드죠? 근데 이 사람 누군지 모를까봐 동격으로 부연 설명하죠? 더 레이트는 늦은 게 아니라 죽은 사람 앞에 붙이는 고 있죠? 고. 고라는 뜻이다. 고. 작고한. 즉 죽은 최고 경영자거든. 엄청나게 성공한 카펫 매뉴팩처를 하면 제조회사. 제조회사의 그런 최고 경영자였는데 이름이 뭐야? 인터페이스라는 회사였나봐. 되냐? 갖고 있었답니다. 뭐를 갖고 있었냐면은 그가 뭐라고 묘사. 이피퍼니 알죠? 이피퍼니. 이거 그 방탄소년단 진 그거 제모 아니었나? 그쵸. 이거 깨달음이야. 깨달음. 통찰. 우연히 얻게 되는 그러한 깨달음이나 통찰이거든.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 그가 깨달음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그는 was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다고. 그나 그녀의 에어스는 상속자죠. 상속자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그쵸, 그걸 갖고 뭘 해야 할지를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언제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그가 깨달았을 때. 근데 뭐를 깨달았어? 그의 회사가 어때? 오염시키고 있다고, 환경을. 뭐만 이제 돼? 카펫 회사를 하는데 구조 파악 안 해왔냐? 구조 파악 안 해온 사람 손들어. 해온 사람 손들어. 손을 번쩍 드세요. 해온 사람 손을 번쩍 들어. 지금 안 해온 애들 자습 3시간씩 해라. 뭔말 인지 해야 돼? 다음 주 내로. 아니 미친, 니네가 뭔데 구조 파악을 안 해와. 영어 더럽게 못하잖아. 뒤질래 진짜? 어? 야, 할 걸 안 한 니네가 왜 기분이 나쁘죠? 아니죠? 똑바로 하세요. 아니 이거 지문도 어려워 죽겠는데 어떻게 이걸 안 읽어올 수가 있는 거야. 말이 되냐고. 사기치는 거죠. 나도 세네 번씩 읽어오는데 니네가 뭔데 거기 앉아서 편하게 수업 듣고 있는데. 어? 빡치네요 계속. 카펫을 만드는 것이 지금도 그랬고 과거에도 페트롤리엄 하면 석유예요. 석유 집약적인, 여기에 지금 슬래시가 빠져있는 거거든. 석유 집약적인 산업이랍니다. 그리고 그의 회사의 환경 발자국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것 같아,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이다. 우리가 산에 들어갔는데 발자국이 남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환경 발자국이 크다는 거는 결국에 회사가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다는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환경 발자국이라는 표현 꼭 갖고 가라. 밑에 보이죠? 6번에 Environmental Footprint. 이거는 다른 모의고사에도 자주 나오는 표현이라고. 앤더슨은, 그쵸, 궁금해했답니다. 뭐가 궁금했냐면은 이거 이 표현을 알아야 되거든. 두 굿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돼. 두 굿. 두 굿 하면은 도움이 되다라는 뜻이야. 도움이 되다. 도움이 되다, 유익하다라는 뜻이고, 굿을 뭘로 바꾸면 반의어가 되냐? 두 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두 함.
그럼 해를 입히다란 뜻이 해를 입히다. 그럼 여기에서 굳이 따지면 지금 함이랑 굿은 명사로 쓰이는 거다. 뭐만 해야 돼? 두가 동사니까. 얘 명사로 쓰인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what이 나오는 거야. what 굿이라고 나오는 거야. how 굿이 아니라. 응? it to 가주어 진주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뭐가 어떠한 도움이 되냐고. 뭐 하는 것이? 그의 grandchildren 하면은 손자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리브 뒤에 목적어 두고 해서 그의 손자 손녀들에게 큰 부를 남기는 게 어떠한 도움이 되냐고. 그쵸? 만약에 뭐 한다면은 그 부를 that wealth는 그 부야. 그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뭐라면 uninhabitable 무슨 뜻이야? 그쵸? 살 수 없는 inhabit이 거주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살다 살 수 없는 행성이라면 뭔만 이제 되냐?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어? 그쵸? 환경을 너무 파괴하고 있다는 걸 그 사람이 깨닫게 된 거죠. 뭔만 이제 되냐? 여기 지금 맛에서 연 거는 굳이 닫으면 이렇게 닫으면 된다. 뭔만 이제 되죠? 지금 여기에서 묶은 거는 이거 목적어 두 개니까 네모 가로로. 뭔만 이제 돼? leave a b a에게 b를 남기다라는. 그래서 앤더슨은 resolve 하면은 무슨 뜻이 있어? 일반 뜻으로는. 그쵸? 해결하다라는 뜻도 있고 결심하다라는 뜻도 있다. 결심하다. 명사는 resolution이에요. resolution. resolution은 그게 무슨 뜻이 있겠어? 1번은 해결책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그 새해마다 하는 그 결심 있죠? 다짐 같은 거. 그러한 뜻이 있고 3번 뜻으로는 해상도라는 뜻이 있어요. 얘 다 써. 그래서 앤더슨이 결심을 한 거죠. 바꾸기로. 그의 회사의 운영의 모든 측면을 바꾸기로 결심을 했답니다. 세모가로죠. 역시나 분사구문 쉼표니까. 그쵸? move to 하면은 조치를 취하다라는 뜻이다.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취하다. 조치를 취하면서 zero footprint goal이라는 게 뭔지 알겠죠? 환경의 피해를 아예 0% 입히는 그러한 것을 성취하려고 조치를 취하면서 언제까지? 2020년까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바로 할 수는 없어. 그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얘 대수로 바꾸면 되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새로운 생산 과정의 그러한 개발이라는 게 그리고 뭐가? 보면은 굳이 따지면 that 이하로 주어는 이렇게 보면 되죠. 이렇게 되냐? 그리고 얘가 동사고 새로운 생산 과정의 개발과 그리고 그 오염 통제에 대한 커밋먼트 하면 헌신이나 약속. 그런 헌신이라는 게 돈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은 했어. 엄청 많이 들 심지어는. 하지만 그는 기꺼이 뭐 했어? sacrifice? 희생한 거죠. 바텀 라인을. 그쵸? 바텀 라인이라고 하면은 이익, 써. 이익이나 최종 결과 혹은 요점이란 뜻이 있다. 요점. 이익을 희생하기로 그쵸? 기꺼이 결심을 한 거죠. 그 공익, 사회적 선이잖아. 공익을 성취해내기 위해서. 뭔만 이제 되냐? 개인적인 사익이 아니라 그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그런 앤더슨의 얘기죠. 뭔만 이제 되냐? 그 바텀라인이 왜 중요한 거냐면은 왜 중요한이란 뜻이 있냐면 이 망할 아이패드가 지멋대로 움직이는구나. 그 산수 할 때 그 계산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결과 있잖아. 그게 중요하잖아. 총 이익이고. 뭔만 이제 돼? 그래서 바텀라인이 이익이란 뜻이 있고 최종 결과란 뜻이 있고 요점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뭔만 이제 되냐? 그 다음에 그 신화가 되게 유명한가 봐요. 이게 수족이래. 수족. 수족이고 아메리카 대륙에 살던 그러한 부족 중에 한 종이, 종류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성이죠. 보통 송아지가 소가 무슨 색이야? 갈색이잖아. 흰색으로 태어날 리가 없잖아. 근데 실제로 태어났대요. 위스콘신에. 갈색이죠. 얘는 흰색이고 그 퓨리피케이션 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신호겠죠. 뭔 메이지에 되냐? 돼요? 그 다음 4번 이거는 이게 오히려 1강에서는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질문입니다. 별표 치세요.
별표. 그리고 이 뉴런 신경세포 관련해서는 자주 출제되거든? 그러니까 어휘를 갖고 가야 돼. 그 거울 뉴런이라는 게 처음으로 발견이 된 거죠. 한 집단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그쵸? 팔마 대학에 있는 연구자들이었네. 근데 이 팔마 대학이 어디에 있어? 이탈리아에 있죠. 1996년에. 되냐? 그러니까 전명은 그냥 다 꾸며주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한 발견이라는 건 여겨지는 거죠. 이거 수동태에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이런 거 나올 때마다 2번 영광펜 쳐라. 그러니까 자기가 알면 안 쳐도 돼. 너무 익숙해서. 근데 잘 모르면은 쳐. 어? 이러한 발견은 역시나 최상급이죠. 가장 큰 뉴로사이언티픽 신경과학의 브레이크스루 하면 무슨 뜻이야? 획기적인 발견. 획기적인 발견 중에 하나였거든. 혹시나 얘기하는데 원 오브 복수 명사 하면 해서 어떻게 해? 복수 명사 중에 하나라고 해석한다. 이 표현 계속 나오는데 모르는 친구들 많더라고요. 어? 가장 큰 신경과학의 획기적 발견 중에 하나였답니다. 최근에. 그것은 완전히 바꾸어 놓았죠. 우리의 이해를.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고. 이 발견은 뭐를 통해서 왔냐면 예스로죠. 세렌디피터스 하면 무슨 뜻이요? 단어 뜻에 뭐라고 나오지? 우연히 발견하는 뭐 재미있는? 이거 밑에 써 근데 다른 뜻으로. 우연히 발견하는 좋은 결과에. 우연히 발견하는 좋은 결과이라는 뜻이 있다. 우연히 발견하는 좋은 결과의 이벤트를 통해서 왔답니다. 근데 이 이벤트가 뭘로 알려져 있어? Raisin incident. Raisin이 뭐야? 건포도 사건으로 알려진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왔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예 들어주죠. 이탈리아의 과학자가 관찰하는 중이었거든. 그 원숭이의 뇌의 활동을 관찰하는 중이었다고. 다양한 신체 수행의 활동 동안에. 뭔 말인지 이해도 되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원숭이 머리에 뭘 씌웠겠죠? 뇌활동을 측정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그 다음에 원숭이가 움직일 때마다 어떠한 뇌파를 보내는지를 관찰하는 시험이었다고. 돼? 이 팀은 결정했답니다. 근데 중간에 좀 쉬기로 결정을 했는데 테이커 브레이크 쉬다. 역시나 주어 뭐야? 원이겠죠? 원 오브 복수명사죠. 또 동사는 그쵸? 얘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얘는 동사가 아니다. 동사의 ing는 동사가 절대 아니에요. 얘가 동사야. 원만 이제 동사에 ing 붙은 건 보통 분사죠. 돼? 그 연구자 중에 한 명이 근데 어떠한 연구자였어? 그 원숭이의 얘 이 두 개가 동사인 거 알죠? 원숭이 근처에 서 있던 연구자 중에 한 명이 건포도를 집어들은 다음에 뭐 했어? 그것을 집어넣었죠. 그의 입속으로. 되냐? 원숭이가 그를 보면서 원숭이의 뇌가 어떻게 됐어? Fired? 활성화되다, 자극되다. 얘도 그 뉴런, 신경세포 관련해서 나오는 주요 동사거든? 얘도 3번 영광펜 쳐놔. 어? 그러니까 신경세포가 활성화되고 자극되는 걸 Fired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 뇌에 원숭이의 뇌가 자극이 된 거죠.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마치 모인 것처럼 원숭이 그 자신이 집어들어서 그 건포도를 먹었어? 먹지 않았죠. 지금 여기서 지금 가정법이야. 가정법. 마치 그런 것처럼 활성화가 되었다는 거다. 뭔 말인지 해야 돼? 이게 as if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쳐놔라. 여기가 문제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굳이 틀린 이거를 굳이 선생님이 출제하신다고 하면 헤드픽트를 아마 헤즈 픽트로 바꾸실 거야. 그러면 틀려. 왜냐면 계속해서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단순히 그 행동을 예 동명사 주어죠. 보는 것만으로도 같은 뇌활동을 트리거 촉발시킨 거라고. 실제 이벤트처럼. 뭔 말인지 해야 돼? 내가 가끔씩 과거 이야기하면 니네 막 그 공감적 수치심 느끼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이러한 현상이라는 것은 전에는 증명, 예, 조심해. 증명이 된 적이 없는 거죠? 예, 수동태다. 과거 완료 수동태. 그러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틀리게 내면 이렇게 낼 거야. Had demonstrated.
얘는 지금 능동인 거 알죠? 내가 위에 쓴 거. 밑에는 수동이다. B 플러스 PP 쓰여서. 뭐만 이제 되죠? 2005년에 이 똑같은 이탈리아 팀이 뭐를 발견했냐면, 야, 대세 걸리는 주어는 뭐야? 이 대절에 걸리는 주어는 뭐야? 그쵸? 얘 브레인스죠? 왜? 얘는 부사절이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연 설명하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 근데 뭐 어떠한 것을 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청자들의 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극이 되는 거죠. 마치 그들 스스로가 실제로 이야기에서 묘사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뭔말 이제 되냐? 여기서도 as if 가정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제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일단은 칩시다. 얘도 가정법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지문은 내가 보기에는 주제 제목 묘지 문제로 나오기가 너무 좋다고. 결국에는 그 실험 가장 중요한 토픽이 뭐야 이 지문에서? 미럴 뉴런이죠. 미럴 뉴런. 그쵸? 거울세포. 이 거울세포를 가장 잘 설명하는 문장이 몇 번이야? 8번이죠.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마치 그 사건을 하는 것처럼 뇌활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 주관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겠는데 이 8번 문장은? 야 이거 하나라도 맞추자 나오면은. 야 천하 주관식이라고 이런 거라도 외워 하나 혹시 모르니까. 세 문제 나오잖아. 원만 이제 되죠?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싶시다. 하나만 더 하고 쉬도록 합시다. 보면은 거의 모든 주요한 에티컬이죠. 뭔 뜻이요? 윤리적인 이론 있죠. 이거 어렵거든. 그 서구 철학에서 윤리와 사상하는 사람 윤사. 그러면 더 잘 이해하겠네요. 그쵸? 서구 철학 배웠죠? 동양 철학, 서구 철학. 데카르트, 헤겔, 스피노자. 그 서구 철학에서 거의 모든 그 주요한 윤리적 이론이라는 게 implicate, 뭐 하고 있어? 관련시키고 있답니다. 감정이라는 걸 관련시킨다네. 어디에서? 한 방법이나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든 감정이라는 걸 중시해, 서구 철학에선. 뭔 말인지 해야 돼? 이러한 이론 중에 일부에서 감정이라는 건 어때? Essential? 필수적이야. 꼭 있어야 돼. 무엇에? 그냥 사람이 도덕적이려면 감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근데 아돌스 다른 이론에선 어때? 그 감정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네. 데이가 지칭하는 건 뭐야? 이모션스다. 이모션스. 이모션스를 지칭하는 거야. 하지만 심지어는 그러한 저자들도, 근데 어떠한 저자들이냐면은 역시나 후가 수식해주죠. 얘 댄이 아니다. 디나이다. 디나이. 부인하는 저자들 있잖아. 감정이라는 게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저자들. 그러니까 얘는 어떠한 애들이야? 이 저자들은 감정이라는 게 필수적이야? 필수적이지 않. 필수적이라는 걸 부인하는 애들이다. 뭔 말인지 해야 돼? 조심해. 부인하는 그러한 저자들조차도 뭐를 찾아? 장소를 찾는다고. 그것에 대한 장소를 찾는다고. 도덕적 어디에서는 사이코로지? 심리학. 그러니까 도덕적 무슨 이론에선 잘 모르겠어. 근데 도덕 심리학에 관해서 말할 때는 감정을 부인하는 사람조차도 이 도덕 이론에서는 감정을 부인하는 사람조차도 심리학에서는 뭐에 대한 장소를 찾아? 데미지칭하는 게 뭐야? 감정에 대한 장소를 찾는다고. 그게 포인트다. 그러니까 감정이 더럽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엇에? 도덕성에. 도덕성에. 사람이 도덕적이려면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요. 어? 이것은 마찬가지랍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칸트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칸트가 누구냐면은 노토리어스. 어때? 악명높아. 악명높아. 이런 거 니네라 익숙하지 않은 단어잖아. 주장하는데 악명높아. 뭐라고 주장해? 도덕성이라는 게 내가 디펜즈온 뭐라고 해석하라고 그랬어? 그쵸. 무엇 무엇에 영향을 받다라고 해석해라. 무엇 무엇에 의존하다라고 해석해봤자 니네 무슨 말인지 몰라. 도덕성이라는 게 뭐보다는 뭐에 영향을 받아? 센터먼트? 센터먼트 무시오. 감정. 감정보다는 이성의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것에 그런 악명 높은
칸트조차도 뭐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칸트는 사람이 조금 도덕적이려면은 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러한 칸트조차도 뭐에 대한 자리를 찾아? 감정에 대한 자리를 찾는다고. 도덕 심리학과 관련해서는 뭔 말인지 해야 돼? 칸트의 체계에서 이성이라는 건 우리에게 뭘 말해줘? 우리가 도덕률을 따라야 한다는 거를 말해줘. 그러니까 이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덕률을 따르는 거거든. 하지만 뭐 하는 것은? 그 도덕률로부터 행위를 하는 것은 뭐와 함께 시작한다는 거야? 그 법에 대한 존중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수동태 조심해라. 무엇으로 구성이 돼 있어? 법에 대한 존중은? 사람에 대한 존중에 의해서 구성이 되거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사람을 존중해야지 도덕적으로 행동한다는 거네. 뭔 말인지 얘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결과인 거죠. 뭐를 인지하는 것에 대한? 각 사람의 디그너티? 그쵸? 존엄이라는 거를 인정하는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결과거든. 법의 통제를 받는 에이전트, 행위자로서. 여기서 법의 통제를 받는 행위자라는 건 뭐를 지칭하는 거야? 사람이죠. 뭔 말인지 얘들? 응? In addition to의 전치사야. 무엇 뭐 외에도 혹은 게다가란 뜻이야. 그러한 존중 외에도 칸트는 뭐를 주장했어? 도덕적 판단이라는 게 도덕적 감정에 의해서 수반된다고 그쵸, 주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야 결국에? 도덕적 판단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감정이 필요하다는 거라고. 그 이성을 중시하는 칸트조차도 감정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도덕적 판단을 하려면 이투 가져진 줄 어려워. 뭐가 어려워? 그 철학자를 찾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는 철학자죠. 감정이라는 게 도덕성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철학자를 찾는 거는 어렵답니다. 결국엔 도덕적 판단을 하려면 대부분의 철학가들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야? 감정. 뭔 말인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7번 문장을 주제문으로 보시면 돼요. 이거 쉽지 않다. 쉽지 않아? 뭔 말인지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의 포인트는 서구 철학의 감정이 드럽게 중요하다는 거고, 칸트는 어떠한 사람이야? 이성을 중시하는데 개조차도 감정을 중요하다고 해라고 얘기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준비됐어? 네. 같이 한번 보면은 그 원 팩토리 주어져. 동사는 어디 있어? 네. 그쵸, 메이 라이죠. 한 가지, 라이는 여기에서 있다란 뜻이야. 있다. 한 가지 요인 있죠. 근데 어떠한 요인이냐면은 이것도 어려워요. 집중해서 잘 봐야 되거든. 보면 이게 지금 철학, 종교, 역사, 풍습, 지리잖아. 철학 관련된 지문이 어렵더라고요. 어떠한 요인이냐면 partially.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may explain이죠. 그 philosophy, 철학의 부흥. 그러니까 철학이 엄청 유행했던 거. 철학의 부흥을 설명할지도 모르는 한 가지 요인이 그 그리스인들 사이에서 어디에 있을지도 몰라? 특별한 characteristics, 특징에 있을지도 모른답니다. 그리스 종교와 미소로지? 신화의 특별한 그러한 특징에 있을 수도 있다는데, 보면 철학이 엄청 유행했나봐, 부흥했나봐. 유행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그리스 때, 그리스 시대에. 근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야? 왜 이렇게 철학이 부흥했어? 그쵸. 그리스 종교와 신화의 어떠한 특성 때문이라고 지금 이 첫 번째 줄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철학이 부흥했던 게 그리스 종교와 신화의 특징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 문화에서, 근데 이 그리스 문화라는 게 뭐 같냐면은 인도와 중국에서처럼 종교와 포이트리 하면은 시다. 문학적 장르로서의 시야. 종교와 시라는 게 존재를 했다고. 뭐 이전에 종교를 했어? 철학의 오랜 이전에 존재를 했답니다. 그러면은 애들아, 이 종교랑 시랑 철학 중에 뭐가 더 먼저 발생한 거야? A랑 B 중에 뭐가 먼저 있었던 거야? A다. A. 종교랑 시가 존재했잖아. 철학의 오랜 이전에 존재했잖아. 그러니까 종교랑 시가 먼저 있었던 거야, 철학 이전에. 뭔 말인지 해도 되니? 뭐로써? recognizable. 인지할 수 있는 혹은 인정할 수 있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으로써. 그 교육받은 그리스인들 있죠. 즉 교양 있는 그리스인들은 observed, 흡수한 거죠, 종교를.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쳐? Not only
버들 수죠. A뿐만 아니라 B. 지금 전치사다. cultic 하면은 재례적인 숭배를 통해서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종교를 배운 게 그러한 재례적인 숭배를 통해서는 당연히 배우죠. 종교와 관련된 거니까. 근데 또한 무엇을 통해서? Homeric 하면 호머의, 그쵸? 호머의 epic, poem, 서사시. 그 아이유 러브 포임 알죠? 러브 포임. 포임은 시 한편 한편을, 한편 한편을 지칭해. 한편. 시 한편을. 포잇은 뭐야? 포잇. 시인이고, 포이트리는 문학적 장르로서의 시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호머의 서사시를 통해서도 종교를 흡수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뭐를, 뭐해서? 그러한 극작가들 있죠. 예를 들면은, 알큘러스랑 소포클레스인가? 이러한 그리스의 극작가겠죠? 극작가의 트레저디스? 비극에서도 종교를 흡수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 그니까 종교를 뭐를 통해서 배웠어? 문학작품을 통해서 배운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리스의 종교라는 건 동사 어디 있어? 임바디스죠? 분사 구문이니까. 제시가 되었듯이 이러한 포에틱은 얘 형용사죠. 시적인 형태에서 제시가 되었듯이 구체화하는 거죠. 인바디스, 구현하다, 포함하다. 뭐를 구현해내냐면 많은 갈등을 구현해낸다고. 그리고 가끔씩은 뭐처럼 보여? 아웃라이트 하면 무슨 뜻이야? 그쵸? 명백한 contradictions, 모순이나 반대, 모순을 제시하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이게 뭔 말일까? 그 신들 있잖아, 신. 신이라는 애들이 어떻게 제시돼? 이모털. 불멸해. 죽지 않아. 불멸이고 노부. 고귀한 것으로 제시가 되거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의역하시면 돼요. 그리고 뭐 되어야 해? 숭배 받는 거죠. 누가? 신이. 숭배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존경을 받아야 하는데 신이라는 애들이 완벽한 존재잖아. 우리의 상상 속에서도. 하지만 그들은 또 뭐 어때? 또한 뭘로 묘사가 돼? 수동태야. engaging, in 하면은 참여하다라는 뜻이야. 행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묘사가 된답니다. 근데 어떠한 행동에? far from 하면 얘 무슨 뜻이야? 전혀, 그쵸, 무엇무엇이 아닌. 전혀 honorable 무슨 뜻이야? 존경할 만한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행동에 참여를 하죠. 그러니까 신이 완벽해야 되는데 약간 모순적이죠. 약간 불륜도 저지르고 그러잖아.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의 종교라는 거는 많은 의문점을 남겼겠죠. 무엇에 대해서? 신이라는 그러한 본질에 대해서 의문점을 남겼겠죠. 신은 완벽해야 되는데 왜 저렇게 멍청한 짓 하지? 이러한 식으로. 뭔 말인지 해야 돼? 왜? 종교를 뭐를 통해서 배웠으니까? 문학작품, 서사시를 통해서 배웠잖아. 어디에서 그 내용이 나와? 3번 문장에 나오잖아. 종교를 뭐를 통해 배웠어? 호머의 시와 극작가들의 비극을 통해서 배웠는데 거기에서 신들이 완벽해? 완벽하지가 않다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의 종교라는 건 신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리고 그들의 관계 있죠. 얘 지금 구조가 어렵거든? 보면은 이 left 뒤로 얘가 목적어잖아. questions. 되냐? 그 다음에 얘가 목적어이잖아. 되냐? 근데 얘 기억나? 리브는 어떻게 쓰여? 목적어로 나오고 뒤에 목적격 보어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구조 파악하시면 돼요. 얘가 지금 목적격 보어야. 이 end 뒤쪽으로는 목적격 보어. 여기 별표처럼. 그 세계에 대한 그들의 관계라는 것을 어떠한 채로 남겨뒀어? unanswered? 답하지 않은 상태로 남겨두었다고. 여기에서 세계와 무엇에 대한 관계일까? 대열이 지칭하는 건. 대열이라고 지칭한다는 것 자체가 무슨 명사란 뜻이야? 복수명사란 뜻인데 여기서 복수명사로 갖고 올 만한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쵸, 신들, 신들. 세계와 신들에 대한 관계를, 그쵸, 답하지 않은 채로 남겨둔 거죠. 그래서 신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어퍼스트로피. 그리고 이것은 아마도 컨트리뷰트 투 하면은 얘도 기억나? 얘 인과관계 동사거든. 그러니까 원인이 뭐야? 주어랑 목적어 중에. 원인이 뭐야?
그렇죠. 나의 노력이 나의 시험 성적에 기여했다는 건 원인이 노력이죠. 결과가 시험 성적이고. 그러니까 주어가 원인이다, 원인.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도 무엇에 기여했어? 철학적인 고찰에 대한 성장에 기여를 했겠죠, 또한. 이것이 뭐야? 이것이 함축하는 게 뭘까? 그렇죠. 이러한 의문점들 있잖아, 의문점들. 신들이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 않은 쟤왜 저러지? 이렇게 자꾸 인간에 대해서 철학이 뭐야? 생각하는 거야, 답이 없이. 그러니까는 왜 그리스의 철학이 부흥한 거야? 생각하게 만들어. 뭔 말인지 알아? 그렇기 때문이라는 거야. 확실히 매우 초기부터 우리는 뭐를 봐왔어? 이게 무슨 동사야? 어우, 그쵸. 간주동사이기도 하죠. CA, SB로. 근데 여기에서는 구조를 보니까 지각동사로 쓰였죠? 지각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의 퀘스처닝이니까 얘 뭘로 바꿔도 돼? 퀘스천으로 바꿔도 될것 같죠? 우리는 그리스의 철학가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를 봐왔던 거죠. 그러니까 엔드레 사회로 지금 꼬부랑이 병렬되는 게 여기까지인 거죠. 그리고 뭐 해? 의문을 제기한 다음에? Correct, 바로잡다, 수정하다. 바로잡는 거를 봐왔던 거죠. 종교적 전통을. 근데 무엇에 그들에게 전해진? 여기서 데미지 칭하는 건 그리스인데, 그리스 철학가다. 이 데미지 칭하는 건 위에 있는 그리스 철학가예요. 뭔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 글을 다 읽으니까 이 부분이 뭔 말인지 이해되죠. 한 가지 요인은 부분적으로 철학의 부흥이라는 걸 설명하는 한 가지 요인은 뭐일지도 몰라. 그리스의 종교와 신화에 대한 특징. 그리스의 종교라는 게 문학 작품을 에 의해서 학습이 되었고 신화라는 것에서 여튼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어때? 완벽하지가 않으니까는 철학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결국에는 뭐야 답이? 5번이죠? 아,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 매직아이처럼 답이 보이면. 그쵸? 신들에 대한 의문이라는 게 얘도 인과관계 동사인 거 알죠? 리드 투. 무엇으로 이어지는 거야? 그리스 철학에 대한 발전으로 이어지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얘 이렇게 써야겠네요. 그쵸? 동명사 주어니까. 이거 써놔, 써놔. 이거 니네 그 교과서란다. 그 수능 특강 이런 게 실제로 문제로 변형돼서 나오거든. 장문하라고 나올 수도 있다고 이런 문장이. 그러니까 리즈 2가 본문, 레드 2가 본문에서 뭘로 쓰인 거야? 컨트리뷰트 2로 쓰인 거 보이죠? 인과관계 동사.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6번 문장에 end 뒤로 this perhaps contribute to 있죠. 걔랑 똑같아. 지금 이게 뭔 말인지 해야 돼? 그거 그대로 끌고 온 거야. 뭔 말인지 해야 돼요? 이것이 this가 그 6번 문장에서 this가 함축하는 게 뭐였어? 신에 대한 의문이잖아. 이 문장 그대로 끌고 온게 선택지라고 니네가 쓴. 뭔 말인지 해야 돼요? 그다음 3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3번. 아, 이 질문도 별표예요. 왜냐면 나올 것 같거든. 혹시 호주 가본 사람 있니? 호주 좋은데. 여하튼 얘 위민이라고 읽는다. 위민. 그러니까 단수 형태가 워먼이고 복수 형태가 위민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S를 붙여서 복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이 스펠링이 E로 바뀐다. 그 여성에 대한 지위 있잖아. 호주, 에보리지널 하면 호주 원주민이거든. 호주 원주민. 호주 원주민 문화에서 그 여성의 지위라는 게 해석이 된답니다. 얘도 지금 시제가 뭐야? 현재 완료? 수동태야. 수동태인 거 조심해. 뭔 말인지 되냐? 그 여성이 뭘로 해석이, 위치가 그 많은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ethnocentric이니까 자민족 중심이죠. 자민족 중심적인.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짱이다. 그 자민족 중심적인 유럽의 여행자들이 mistakenly, 실수로 이러한 여성들을 뭐라고 묘사했어? degraded? 지위가 낮고, passive?
수동적인 서번츠 하인 남성의 하인으로서 묘사를 한 거라고. 뭔 말인지 해야 돼? 이거 3번 형광펜. 그러니까 그 호주가 오세아니아? 그쪽에 땅이 따로 떨어져 있잖아, 큰 덩어리로. 근데 원래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어? 애보리지널이 살고 있었거든. 애보리지널? 원래 얘네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는데, 원주민이 원래 주민이다. 원래 주민이야. 근데 유럽인들이 쳐들어왔잖아. 그러면서 자기 나라가 킹왕짱이라고, 국가가 킹왕짱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지금 쳐들어온 거라고. 그러면서 여기 살고 있는 애보리지널의 여성들을 뭐라고 묘사하는 거야? 뭔가 좀, 그쵸? 되게 수동적이고 되게 지위가 낮다고 묘사를 한 거죠. 되냐? 겉보기에 뚜렷한 그러한 성별의 구분 있죠. 어디에서? 그 호주 원주민 사회의 활동 영역에서 겉보기에야, 겉보기에. 겉보기에, 야, 겉보기에 게 되게 별로야. 아니, 겉보기에 되게 부지런해는 진짜 부지런한 거야? 아닌 거야? 그 겉보기에라는 뜻을 잘 가져가봐. It for to죠? 얘는 it은 감옥적어죠? 어렵게 만들었어. 뭐를 어렵게 만들었어? Anthropologist? 읽을 수 있어야 돼, 그쵸? Anthropologist, 인류학자 가. 균형 잡힌 picture, 상황적 이해를 얻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답니다.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구분되어 있는 것 같아, 성별로 일이라는 게. 근데 초기의 인류학자들은 대부분 누구야? 남자야. Necessarily? 필연적으로 어쩔 수밖에 없어? 남성의 문화를 관찰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남성의 informant, 누구와? 그쵸, 정보 제공자와. 이거 지금 두 개 병렬되는 거 보이죠? 되냐? 이거 나와, 이 질문.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이러한 남성의 인류학자들은 어때? 또한 꽤나 편했겠죠. 누구와? 남성 superiority view. 남성 우월적인 관점과 편했겠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부응하는 거죠. 매우 부응해. 그들의 자신의 빅토리아 시대의 편견과 부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 유럽에 온 애들이 빅토리아 시대의 사상을 갖고 있었는데, 빅토리아 시대의 사상이 어땠던 것 같아? 남자들이 킹왕짱이다. 여자들은 하인이다. 이러한 관점을 갖고 있으니까 그 호주 땅에 오고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거 기억나? Value Neutrality? 가치 중립성이라는 게 힘들잖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본다고. 똑같았던 것도 이 인류학자들도. 뭔 말인지 해야 되죠? 그 빅토리아 시대의 인류학자들은 여성을 일반적으로 뭐라고 생각했어? 영적으로 inferior? 열등. 영혼이 열등해. 영혼이 열등해. 영혼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영혼이 열등하다는데, 젠장. 답이 없네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묘사해? 불경스러워. 젠장.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 그쵸? 반면에 남성들은 뭘로 여겨져? Sacred 또 나오네. 신성해. 와우. 그쵸? Be seen as 간주동사인 거 알죠?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옛날 얘기죠? 진짜 옛날 얘기다. 모든 최근에 필드워크, 현장의 그러한 조사라는 게, 근데 이건 누구에 의한 조사야? 여성 인류학자에 의한 조사라는 게, 근데 얘네들이 일을 같이 하죠. 작업을 하거든? 그럼 호주 원주민 여성들과 작업을 하는데 뭐를 확인했어? 확인한 게 아니라 얘 고쳐야 된다. 퀘스처닝으로. 퀘스천드? 의문을 제기한 거죠. 이 동사 계속 나오는 퀘스천. 의문을 제기했죠. 그 상황 파악에 의해서. 대해서. 어떻게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근데 뭘 보여줬어? 이러한 여성들이 사실은 어때? 매우 활동적인 시크릿 에이전트? 그쵸? 비밀의 의식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발휘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한 컨시저러블, 상당한 뭐를? 그쵸? 자율성을. 어디에서? 도메스틱? 가사에서. 그러니까 도메스틱 1번 뜻이 국내의란 뜻이 있고, 2번이 가정의란 뜻이 있어. 그거 기억나? 이집트의 쇼핑 관련된 지문에서 love affair, love affair, domestic affair, affair이 일이거든. 가정의 일이니까 가사가 되는 거야. 오토노미에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죠. 좌절이 뭐였어? 오토토미였는데. 기억나죠? 오토노미 자율성이다. 뭔 말인지 돼요? 이거 이해되지? 무슨 지문인지. 그 주제문이 몇 번이야? 2번이죠.
그러니까 자민족 중심적인 인류학자들이 애보리지널 문화를 오해한 거죠. 특히 여성들에 대해서. 사실은 여성들도 겉보기에만 그럴 뿐이지 되게 적극적으로 가사 일을 하는데. 4번 쳤냐? 뭔말 이제 되죠? 안 속네요. 한번 시험해봤어요.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있는지. 2번. 2번에 치시면 됩니다. 2번에. 이해하고 있니? 네. 그 다음.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어우, 이거 어려워. 미치겠다. 하이데거. 하이데거 알아? 하이데거?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냐고. 영어 교사가 제일 빡치죠. 왜? 무슨 물리 나오면 물리도 알아야 되고, 무슨 몇 천만 광년 전에 떨어져 있는 공룡 막 어쩌고 막 하고, 막 갑자기 또 하이데거 나오고, 칸트까지 내가 알아야 되겠냐고. 그쵸, 국어쌤도 들어주죠. 그쵸, 빡치죠. 잡지식만 늘어가네요. 하이데거는 어떠한 분이셨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독일의 철학가시거든요. 그쵸, 독일의 철학가고, 이게 다자인, 그러니까 영어 아니야, 독일어야. 다자인이라는 거거든, 다자인. 같이 한번 봅시다. 하이데거가 이 다자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었는데,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 텀이지. 사실 동격은 무조건 쉼표 써줘야 되잖아. 근데 너무 단어들이 짧으면 그냥 이렇게 나열해 버려요. 되냐? 그 용어 다자인이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니네 뭔지 알아? 다자인이? 몰라요. 어떻게 읽는지도 몰랐죠. 니네 근데 영어도 못 읽잖아. 읽을 수 있어? 아니요. 못 읽죠. 무서워요 지금 그 녹화가 안 되고 있을까봐. 모를까봐 이 슬래시로 보여 설명하죠. 거기에 애들아, 데카르트 알아? 데카르트? 네. 데카르트가 뭐라고 얘기했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하죠. 그거 영어로 어떻게 작문해? I 생각한다니까. Think and I am. 그러니까 am이 무슨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있다. 그러니까 존재하다라는 뜻이 있어. am에.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이 being이 존재하다라는 뜻이야. 존재하다. 그러니까 다자인이라는 건 거기에 존재한다는 건데, 무엇에 대해서? 실존하는 존재에 대해서. 뭔 말인지 해야 되냐? 봐봐. 그는 근데 리젝티드, 거부했어. 중요해. 거부했어. 반대한 거야. 뭐를 반대했냐면은, 외부적인 세계가 있다는 걸 반대했다고. separate는 여기서 형용사다. 물론 동사로도 쓰이는데, 분리된이죠. 의식적인 관찰자로부터 분리된 외부적 세계가 있다는 거를, 있다는 생각을 거부한 거야. 여기서 that은 동격인 거 알죠? 동격? 동격이야, 동격. 봐봐. instead 3번 형광펜. 얘 내가 조금 이따 물어볼게. 대신에 그는 뭐를 발전시켰냐면, phenomenological. 현상학적이죠. 현상학의 관점을 발달시켰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역시나 그 현상학의 관점이 뭔지 부연 설명하는 거죠. 여하튼 애들아,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나오면 뒤에 문장이 없다면 돼. 완전하다는 것만, 완전한 문장이 온다는 것만 알면 돼. 문장이 완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주어도 있고 그리고 목적어도 있는 거를 완전하다고 하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 관계부사야, 관계부사. 뭔말 이제 되죠? 얘랑 대조되는 개념이 뭐야? 관계대명사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어떤 문장? 불완전한 문장이고, 불완전한 문장이고,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게 뭐라고? 그쵸?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거야. 주어 또는 목적어가 없는 거를 불완전한 문장이라 그래요. OR이다, OR. 뭔말 이제 되죠? 이걸 개념에 꼭 넣어야 돼. 그러니까 in which 들어오는 문장이 어때야 돼? 완전해야 되죠. 주어 있어? 뭔데? understanding이죠. 동사 당연히 있어야 되고 뒤에 보어 있으니까는. 뭔 말인지 해야 돼? 그리고 그 현상학의 관점에서 우리의 이해 있죠. things는 사물이야, 사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때? 항상 우리와 관련이 돼 있대. 이게 뭔 소리야? 볼까? 뭔 말인지 모를까봐 예 들어주잖아.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instead가 함축하는 게 뭐게? 대신에. 대신에가 함축하는 게 뭐야? 아니거든요? 뭐야? 야, instead가 무슨 뜻인지 알려면 instead 뒷문장이랑 앞문장을 완전히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 이런 거를 문장 삽입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의식적인 관찰자가
관찰자로부터 분리된 외부적인 세계가 있는 대신에 있는 대신에 그러니까 있어 없어 실제로 하이데거의 관점에서는 없어. 그러니까 봐봐. 의식적인 관찰자와 분리된 외부적 세계가 있는 대신에 그는 뭐라고 믿은 거야?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우리 스스로와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세계와 우리가 분리됐어? 분리됐냐고. 하이데거는 아니라고 믿고 하나라고 믿은 사람이라고.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러니까 인스테드는 rather로 바꿀 수 있다. rather. 응? 그러니까 얘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걸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뭔 말이냐면 만약에 너가 점퍼를 입잖아. 점퍼 하면 스웨터다. 스웨터를 입잖아. 근데 왜 입어? 그거 왜 입는 거야? It is because 뒤에는 뭐 나와?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고 뒤에 이유가 나오죠. 이유? 왜 입는 거야? 점퍼가 너를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입는 거잖아. 혹은 너가 생각하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것이 너에게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는 거라고. It's not because, 뭐 때문이 아니야? 점퍼가 꼬인 실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나 혹은 몇 인치 두껍기 때문에 입는 게 아니라 너의 판단으로 인해서 외부의 그런 사물들을 취하게 되는 거라고. 이것이 또한 지식에도 적용이 되는데 이게 뭔 말이냐면 우리가 그 정치학에 대한 책을 읽죠. 근데 왜 읽어? 왜? 왜 정치학에 대한 외부의 책을 읽어? 그것이 너를? 그렇죠. Interest다. 흥미롭게 하다라는 동사인거 알죠? 흥미롭게 하다라는 동사야. 흥미롭게 하다. 우리를 흥미롭게 하기 때문이야. 또는 왜 때문이야? 정치에 대한 이해, 정치를 이해하는 게 준사역 동사죠. 오랜만에 메이크 왼쪽에 뭐 붙여도 돼? 투 붙여도 되는 거 알죠? 정치에 대한 이해라는 게 우리가 make sense of 이해하는 것을 돕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주변에서 관찰하는 발생하는 것을 뭔 말인지 해야 돼? 우리는 그것을 in terms of 얘 전치사인 거 알죠? 무엇 무엇의 측면에서? 어떠한 측면에서 봐? 그쵸? 도구. 즉 얘 satisfying도 얘 지금 분사다. 욕구를 만족시... 아 얘 전치... 얘 동명사로 봐야겠다. 왜 동명사냐면은 얘가 지금 전치사잖아. 전치사니까 얘 명... 두 개 명사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둘 다. tool이랑 satisfying을.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의 관점에서 본다고. 되냐? 봐봐. 그러니까 하이데거는 대자연이라는 것을 얘 프린시펄이다. 프린시펄이 얘 주로라는 뜻이야. 주로. 주로 인간의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무슨 동사야? 여기서 드디어 간주 동사죠. CASB 뭘로 본 거야? 완전히 immersed in 담겨 있는 것으로 봤다고. 그리고 세계의 일부로 봤다고. 그것을 정의해내는. 여기서 이 시지칭하는 건 뭔지 알아? 무엇을 정의하는 걸까? 그쵸? 이 인간이라는 걸 정의하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인간과 외부 세계는 하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10번 봐봐. 이게 이해가 지금까지 안 됐어도 어떠한 분리 있죠? 컨셔스네스, 의식과 환경의 분리는 어때? 불가능한 거죠? 노를 조심해. 노를 어떤이라고 해석하죠? 어떤이라고 해석하고 동사를 낯붙여서 해석해야 돼. 의식과 환경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불가능해. 왜? 의식이라는 거는 뭐를 결국에는 지칭하는 거야? 문맥상. 의식이 뭐야? 의식이. 컨셔스네스가. 응? 글을 읽어. 무엇이요? 의식이 지칭하는 게. 의식과 환경은 어떠한 사이에 어떠한 분리도 가능하지 않다잖아. 의식과 환경이 뭔데?
그 2번 문장에 빈칸이 빨간색 보여? 그 밑줄 빈칸? 거기를 채울 수 있는 답의 힌트가 뭐야? 2번이 그 빈칸이잖아. 지금 밑줄 친 부분이 2번 문장이야. 그 빈칸을 채울 수 있는 답의 힌트를 어디에서 얻어야 돼? 응? 그러니까 2번 빈칸을 어디를 보고 채워야 되냐고. 몇 번 문장을 보고 채워야 돼? 10번 문장이랑 똑같잖아. 2번의 그 빈칸이랑. 그럼 거기서 외부 세계가 지칭하는 건 뭐야? 10번 문장에서. 환경이죠. 그럼 의식이라는 건 뭐야? 의식적 관찰자라는 건 의식이라는, 결국에 의식이 지칭하는 건 뭐야? 함축하는 건? 사람이죠, 사람. 응? 사람과, 그러니까 환경, 사람과 세계, 사람과 외부 세계가 하나라고 개 분리가 안 된다잖아.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거기에, 거기가 지칭하는 게 뭐겠어? 거기에 존재하는 거. 거기는 뭐야? 외부 세계고 비잉은? 의식적 관찰자겠죠. 거기에 존재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야? 거기에, 여기 나오죠. 우리의 환경, 상황. 이게 뭐야? 빙, 존재라는 것을 정의하는 측면이라고. 그러니까 세계와 우리 인간은 떨어질 수가 없죠. 세계가, 환경이 우리를 정의하니까. 뭐만 해줘야 돼? 우리는 그러니까 셔츠는 3단 변화 똑같다. 셔셔셔. 얘 지금 PP야, PP 형태. 지금 수동태야, B 플러스 PP. 그러니까 우리는 뭐 되지 않은 거야? 차단되지 않죠, 당연히. 세계로부터. 왜냐면 세계가 우리를 정의하니까. 어디에서 차단되지 않아? Enclosed? 얘 단어 외웠냐? 바깥 세상과 접촉이 거의 없는 마음에서 세상과 단절될 수가 없지. 이 바깥 세상과 단절된 마음을 하이데거는 뭐라고 지칭했어? 뭐라고 불렀어? 이렇게. 그쵸? 의식의 캐비넷이라고 불렀죠. 의식의 캐비넷이라는 거는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의식의 캐비넷에 갇혀있지 않은 거다. 우린 세상과 하나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요? 굳이 따지면 뭐 의식의 캐비넷이 항상 열려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세상과 연결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하이데거의 그 사상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문장이 뭐야? 10번. 10번이죠. 또 2번이랑 그 2번의 빈칸이랑 또 12번도 괜찮아요. 그 3번 문장의 인위치 뒤쪽 있죠. 이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는 건 항상 우리와 관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별개가 아니라. 뭔 말이 돼? 그러니까 세상과 우리는 하나라고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동양 철학 배울 때 알아? 이원론, 일원론, 이황이, 이황이 일원론인가? 이원론인가? 이원론일 거야? 그거 알죠? 이해 되니? 여러분 읽어라. 네.